곧 그것을 상식이며 다들 무사한가? 상황 종료! 모두 무사하다! 우리 감독님이 어떤 영화인지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영화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기억의 주체들 그리고 기억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실제로 자기 가족들과 이제 정말 자기 친척들을 다 잃었던 사람들이 세 사람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응우엔 티탄이라는 이제 여성으로서 등장하는 타나주머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미 마을에서 학살을 당시에 봤었던 청각장애인인 딘껌이라는 아저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이제 자기가 봤던 학살을 온 몸과 이제 손짓과 발짓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때 학살이 어땠는지를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은 이제 응우엔 럽이라는 인물로서 이제 하미 마을, 홍이폭넉과는 조금 떨어진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서 자기가 봤던 학살을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학살을 이제 2세대로서 증언을 하고요. 단순히 이제 기억의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 그럼 한국의 기억과 베트남의 기억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 가령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안에는 문제를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제기해오고 국제 사회에 제기해왔던 어떤 한국 시민 사회의 노력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를 베트남 안에서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가면서 베트남 안에서 박물관을 만들면서 이제 기억을 해나가려는 주체도 있고 또 동시에 한국에서는 이제 강원도 화천에 그 월남 참전 용사회장 만남회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한국 군인들이 실제로 오음리 강원도 화천에 있는 오음리에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거기에 가서 나라를 구했는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 한쪽의 역사가 박물관이라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줌으로써 사실 기억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양측이 부딪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기억들이 이 사회에 지금 존재를 하고 이 사회를 지금 뭐랄까 20, 30대 여성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기억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이제 여러 가지 기억들을 보여주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아 그럼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기억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대답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룻부터 좀 많아라고는 하지만 픽션이 가미가 되고 예를 들면 거기 미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할리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그려낸 거고 거기에 이제 베트콩으로 활동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했던 사람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 역할 만든 거죠. 그 기억을 가지고 기억의 편린들을 어떻게 하면 진실의 조각으로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원래 이제 민간인 학살 지역에서 살아남으신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타나주머니 이야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만화상으로 흥미로웠어요. 그런 부분들을 쭉 보여주기만 해도 제가 이겁니다라고 강조하지 않고 그분들의 이야기만 쭉 보여주기만 해도 얼마든지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꽝남성에서 뽕리뽕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 조각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쟁 이꼴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인 거예요. 네. 제 주제는 일관되게 전쟁과 여성이에요. 네, 언어는 항상 저한테는 뭐랄까 이슈, 화두, 어떤 기본적인 것 사인을 알아챘을 때 그 뒤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이야기가 풍역사 없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시선으로 전쟁을 기억한다면 전쟁은 과연 어떻게 다르게 보일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전시가 일본군 위안부 전쟁 책임에 대한 전시였고 그 토론회를 보고 분연히 일어나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협박장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협박장이 어떻게 오냐면 끊임없이 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메일이 없으니까 저희 그 지도교수님 연구실로 팩스로 오거든요. 어떻게 오냐면
팩스 종이가 떨어질 때까지 전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문을 쫙 열면 눈이 쓸리듯이 쫙. 그래요? 이렇게 많이 와요? 이렇게 많이 와요. 이렇게 막 보면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좀 아니죠. 그 팬클럽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저를 이렇게.